지금 뭐예요? 전주에서? 아, 저 일하죠. 무슨 일 하는데? 저 그냥 병원에서 일해요. 설마 간호사? 네. 그 카톡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 오빠 조심해야 돼. 이 오빠 며칠 전까지 산토리 와서 술 먹고 내 허벅지 만지고 간 새끼야 조심하라고. 저 아니야, 아니야. 쓰레기예요? 아니야. 자, 니은 좀 초대해 볼게요. 은둥이 나랑 친추돼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님아, 저를 위해서 노래 하나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 노래 못해가지고요. 전라도세요? 네. 노래, 전라도 분들은 약간 노래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못? 노래 못해가지고요. 오, 저도 사실 전라도예요. 전라도 어딘데요? 전라도 목포 살았었어요, 아, 예전에. 진짜로요? 네, 어디신데요? 네? 어디신데요? 아, 이제 저는 좀 섞여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다른 아, 지역이어가지고요. 하프시구나. 예? 하프시구나, 하프. 하프는 전남인데 그거예요. 아, 전북, 전남. 아니 전남인데 저기 약간 전남이니. 위쪽이랑 그 아, 청구 그라요. 쪽이랑 아, 그라요. 그라죠. 아, 몇 살이세요? 저 27이요. 아, 진짜요? 근데 되게 목소리가 어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니마, 예. 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 없어요. 오. 또또 여성분 말투 가지고 전라도니 뭐니 지역비하하는 사람 없길 바란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역비하랑 전라도다. 뭐야, 저 새끼 미친. 예. 저기, 니은님. 니은님. 예. 노래 하나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 진짜 잘 못해요. 아, 니은님 도망가세요, 빨리요. 저기, 아까 그, 이거 진짜 방송이에요? 저 BJ 이런 거 진짜 잘 모르는데, 코트님은 알아요. 아, 진짜요? 예,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 은둥이 그 싸가지 없는 년 초대했는데 안 봤네요. 아, 은종님 목소리, 노래 잘해요, 그 사람. 나랑 친초가 돼 있는데 되게 싸가지가 없던데. 아, 진짜? 아, 진짜 재밌어요? 예, 친초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나서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여성분들한테는 먼저 친초를 애프터를 하거든요. 아이프터 네. 그라지 할수 있지. 예. 니마. 네. 노래 좀 불러주세요. 뭐그 아, 제이레빗, 진짜 뭐 모르겠네. 제이레빗이나 아니면 볼빨간 사춘기. 저 그쪽 노래 하나도 몰라요. 저그 고흥충이라. 그러면은 볼빨간 사춘기 모르면 니은님 이번 연도 초부터 인생 조지기 싫으면 도망가세요. 아니.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모두 그본 적이 없어가지고 유튜브로만 봐서. 아, 맞아.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아, 신기해. 와, 나 방송 타는 거예요? 네네네. 오래 신기한 거. 그 볼빨간 사춘기 노래 몰라요? 볼빨간 사춘기요? 모르는데. 아니면은 사촌감 볼빨기라. 이거 에반데. 이거 좀 에반데. 착하시네. 웃어주시고. 아, 웃기잖아요. 아, 사촌감 저희는 볼빨기 올게요. 무슨일만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노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웃기다. 노래 뭐님 하지? 반주 키고 안 노래 돼. 불러요? 왕복해야 돼요? 아니, 상관없어요. 1절만 해줘요. 현재 니은님은 조개 수집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뭘 당한대요? 뭐를? 조개 수집이래요. 개소리하지, 개소리 하는 아, 아, 아! 거고요. 예. 와, 신기하다. 불러주세요, 노래. 너무 듣고 싶어요. 저는 근데 없는데, 그게 없는데, MR 같은 거 예, 하나도 안 저는 해서. 무반주가 좋아요. 아, 그죠? 네. 노래는 무반주지라이. 아, 아따, 진짜 쓰시기 쓰시네. 그라제. 사투리를 좀 쓰네요. 라제라제? 호라제. 예. 불러주시길 바라고요. 뭐 불러줄 거예요? 고음 진짜 잘 올라가시던데? 뭐 고음이 끝없이 올라가요.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안 그래요. 몸무게 되게 많이 안 나가실 것 같은데. 저 그냥 보통 몸무게 몸무게예요, 앞자리 보통 수가 몸무게. 4대인가요? 예? 몸무게 아, 우리나라 앞자리 수. 평균이 그렇게 낮아요? 아, 그래요? 6인가요, 혹시? 아니요, 5죠. 아, 5. 네, 52kg. 5초예요, 5초. 5초. 좋네. 니은님 홍채년?
좋네. 뭐라는 거야? 아니 자꾸 초대가 오는데 코츠 빠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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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저 저런 애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아예 수신 거부할게요. 네. 그렇구나. 27이고. 올해 27이에요. 아 지금도 큰일 났죠. 전라도 어디 계신, 지금 전라도 어디 계신데요? 아 지금은 전북에 있어요. 전북 어디? 군산, 전주? 익산, 전주? 아, 전주. 응응응. 전주 효자동 제가 살았었어요, 예전에. 아 진짜 어디 안 가고 싶구만요? 네, 저 전라도는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아 진짜 저 근데 원래 저는 전 전라도 사람은 아닌데 북대에서 술 먹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아 어어어 근데 지금 신시가지 예, 지금 좀 많이 옮겼다고 하더라고. 그 많이 바뀌었죠 거기도 저 20살 때랑 다르더라고요 지금 뭐예요, 전주에서? 아저 일하죠 무슨 일 하는데? 저 그냥 병원에서 일해요 설마 간호사? 네 간호사예요? 아니면 조무사예요? 간호사요 진짜? 네네. 어머. 간호사가 이 스토커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요, 간호사 많더만. 아, 그래요? 예. 아, 토크온에 워낙 거짓말 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 아, 그런가? 아, 저 거짓말 아닌데.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처를 네. 주고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 남자친구 예. 없으시다면서요? 네. 너무 뭘또 까까? 이제 새해에 된 기회 집에서 이런 거냐? 메르시나 할것 같은 연희. 자, 이거 그냥 냅두세요. 그냥 헛소리하지 마세요, 딱딱님. 예. 그렇구나. 노래 듣고 싶어요. 한 번도 아니 안 불러봤는데 그대가 나를 본다면 네, 해줘요. 바나나님 거 네. 앞에 잘 그 사람 고음 많이 하시는 분인데? 맞죠? 그쵸? 네, 그쵸. 꾸꾸까까 저기요 그거 누나, 뭐예요? 제 꾸꾸까? 빵님이 주작인데만 놔주실 수 있나요? 새로 누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뭐 하라고 했어요? 나 못, 아, 나 나만 자꾸 못 듣나? 저기요 오, 누나, 제 기대기였지. 빵댕이에 주사한데만 놔주실 수 있나요? 아, 그냥 냅두세요. 빵댕이 주사 꾸꾸까까 맞아요. 간호사가 이 새벽에 토크온을 내일 네, 출근 오후 가능하시나요? 출근이에요. 내일 출근, 오후 출근이라잖아요, 예, 여러분들. 오후 출근. 너무 좋다. 그 간호사 그럼 4년제 거기 나와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쵸. 간호사 이제 간호대학 다 4년제 나 진짜 일원화 2년인 것 돼가지고요. 같은데, 3년제 여러분들? 다 없어졌어요. 와. 응. 진짜로 2년인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 아. 이런 분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요? 엄청 그냥, 놀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게 밝고, 네, 아. 좀, 되게 칭찬 이미지가 감사합니다. 좋은 여자분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예, 다들 이렇게 그 목소리만 그막 이쁘게 한 여자애들이 많아서. 간호가면 똥군기로 유명하지. 예. 그렇지. 하지만 별로 없는 편이에요. 전북은 착하거든요. 전남과는 그래요. 다르죠? 노래 언제 들어요, 우리? 간호사 누나 도망가세요. 저형 이제 병원 놀이 하자 합니다. 아니야. 자꾸 도망가라고 했었냐? 노래 한번 해줘봐요. 저 근데, 들을게요. 마이크 PTT 할게요. 네. 아, 떨려요. 아, 진짜. 귀엽네. 존나 내 스타일인데. 잠시만요. 저, 사비 한 번만 듣고 와도 돼요? 네, 들어요. 괜찮아요. 아. 니은님 진짜 도망가세요. 코트님은 비뇨기과 간호사를 찾고 있어요. 미친 소리야. 비뇨기과 간호사요? 아니야. 냅두세요. 예, 애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형 저번에 토크온으로 꼬셔서 잡수었다던 스튜어디스 요즘도 연락하세요. 제복 입혀서 한따까리 했는데 존나 흥분된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간호사예요. 귀여워요. 오늘 밤 형의 음탕한 불기둥으로 관장 시원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누나, 니은님 아니에요. 지지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야, 시청자가. 아, 진짜. 아, 제가, 그 뭐지? 니은님 프로포폴 좋아하세요? 프로포폴? 아니야. 여러분, 프로포폴 마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향 정신 속 의약품이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 알죠? 꾹꾹까까? 제가 거기 일하는데. 간호사 언니야, 나만 불편해?
이 오빠 조심해야 돼. 이 오빠 며칠 전까지 산토리 와서 술 먹고 내 허벅지 만지고 간 새끼야 조심하라고. 저 쓰레기예요? 아니야. 빨리 도망가세요. 청진기로 빵댕이. 다 도망가라니? 아니 열의 아홉은 도망가라니 이거 도망가야 되니까 이거. 아니야.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네네. 우리 저기 언제 노래 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꾸 말 막으시잖아요. 아니 자꾸 꼬깍하니까 웃기잖아요. 맞아. 저 마이크 음소거 해놓을게요. 네네. 그냥 대충 불러드죠. 네. 네. 그대가 나를 본다면, 그대가 나를 알아본다면, 아무 말 없이 허락 없이 꼭 안아줄래요. 그 발로 어디 못 가게,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모르겠네. 아무것도 못하게. 내 사랑 그대여, 그대 나를 본다면, 나만 알다 무슨 지면 알고 남겨줄래요. 그대 내 사랑이니까, 그대 사랑하니까. 제발 가지 말아요. 아, 잘 안 된다. 와. 아, 진짜 안 되네요, 잘. 연습할게요. 아, 진짜 너무 좋다. 눈물 나. 니은님. 네. 그, 출근 안 할 때 이렇게 평소에 토크만 많이 해요? 아니, 저는 원래 많이 안 하고, 제가 좀 그, 게임을 좀 좋아해서. 무슨 게임? 저 총 쏘는 거 좋아해서. 나도 총 쏘는 거 좋아하는데. 뭐 어떤 게임 하는데? 배그예요? 아니면 오버워치? 아니요, 저 배그. 서든? 네네. 아, 서든. 저 원래 서든 때문에 토크 시작했거든요. 맞아, 그런 분들 많더라. 오늘은 서든 안 하고 그냥 심심해갖고 노래 부르려고 왔네요? 예. 꼬꼬까까? 누나 간호사복 입은 거 좀 보여주면 안 돼? 어허. 안땡.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안 돼요. 네, 그런 거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저기 저 저 그 카톡을 좀 했으면 하는데. 아. 갑자기 뜬금없이 카톡을 달라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네, 좀 그래요. 예, 그 방송에서 뭐 내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네. 혹시라도 우리 니은 님이 혹시라도 네. 우리 정말 니은 님이 난 솔직히 네. 노래를 너무 간호사 오냐? 병원에서 파트가 어떻게 돼? 알 사람은 다 알 텐데 이 오빠 음경 외소 옆에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 벗으면 바로 족발 타서 도망가. 자 허세하지 말고 자 니은님 그게 아니고 자 혹시라도 이제 나 노래를 내가 토콘에 들었는데 실제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여기는 인천이거든요. 네, 와 인천 겁나 멀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쉴 때나 그럴 때 네. 적적할 때 이렇게 맨날 토크온만 하지 말고 이렇게 네. 밖에 나가서 나갈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난 니은님이랑 같이 듀엣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아 진짜. 네 게스트 방송 한번 게스트 방송 해보는 거 어때요? 네? 아니요. 에바예요? 안 돼요. 왜요? 무서워요. 아니 나 뭐 이상한 짓 안 해요. 시청자들이 다 이상한 짓. 아니 이상한 짓이 아니라 제가 겁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얼굴 때문에요? 얼굴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 근데 저 직업도 있고. 직업이 왜요? 안 되죠. 아, 그래요? 아 에바인데. 에바 꽁치. 아 귀여운데. 아 놓치기 싫은데 좀 아쉽네. 아 이렇게 여자 꼬십니까? 아니 노래 여자를 꼬시는 게 아니라 노래를 너무 잘해서 게스트 꼬시는 아 에바 아니야 전 게스트는 다른 데 충분히 꼬실 수 있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아, 저 진짜 못해요. 근데 이거 다 실제로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 사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좀 얘기를 해본 건데 좀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아 신기해. 근데 와 방법이 없네. 와 게스트 실패고요.
실패고요. 아,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니은님. 네네. 다음에 마주치게 된다면 네. 그때는 꾸꾸까까. 노래를 이용한 조개 수집 대단하다, 윤대웅. 아니야. 저기 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또 토크온에서 마주치면은 다음에 마주치게 된다면 칼 맞아요, 진짜. 아니야. 다음에 진짜 마. 빵도 놓으세요. 다음에 진짜 아니야, 다른 빵 나요. 예. 아따, 이거 더 웃기고 와. 아니야. 저기 만약에 다음에 마주치게 된다면 정말 그때는 좆빵. 아니야. 마주치게 아, 된다면 시청자분들이 재밌으시네. 네. 다음에 마주치게 된다면 정말 그때는 전 정식으로 카톡을 어, 좆빵 이 간호사 BGM 나 스킬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간호사. 근데 뭐라고요? 이 BGM 들어봤어요, 꼬꼬까까. 맞아. 자, 그때는 아쉽네. 진짜로 그저그 카톡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 교환. 그러니까 나는 방송을 떠나서 나중에? 아? 나중에 다 근데 만나게 저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진짜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되면. 네. 그 코트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서른 올해로요? 네. 올해로 32이요. 아, 괜찮네, 이 나이가. 그죠? 그러니까. 젊고만요, 생각보다. 뭐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혹시라도 이제 뭐 시간 나실 때 나를 좀 지켜보고 나서 아, 이 오빠 진짜 괜찮다 그러면은 그때는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 나 옛날에 카트라이더 하는 거본거 같아요. 맞아. 나는 욕 엄청 언제든지 많이 맞아. 하시던데. 나는 도망가세요. 빵 당하기 싫으면. 아니야.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는 진짜로 예, 저뭐 카톡 교환해봐요. 그리고 난 보고 그래. 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방송에서 볼수 있으니까 유튜브 하니까. 그래요. 다음에 보면은 알겠죠? 네, 알겠어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빨리 것도 봐. 안녕. 겁나 재밌었어요. 네. 네. 코트형 오늘 이후로 약발방 고정 코너 할 거지? 아니야. 맞지? 에바 참치? 아니야. 코코까까. 여운이 좀 남네. 죄송합니다, 형님. 이 개새끼들아. 니들 때문에 이게 뭐냐고. 씨. 응? 이거 에바잖아. 니들 너무 뭐라고 니들 너무 좀 방해했어. 노래방 코트 따라잡자래. 들어가 볼게. 코트 파일 2, 3, 4, 5, 6 이래. 형신 새끼들. 아, 이게 뭐야? 안녕하십니까. 누구 오셨는데. 야, 코트형 올리지 마, 코트형 올리지 마. 코트형 왔다, 씨발. 와, 오셨다. 무슨 야, 니은님, 우리가 인질로 가지고 있다. 니은님, 우리가 인질로 갖고 있다. 씨. 한번 올려봐요. 니은님, 우리가 인질로 갖고 있다. 니은님, 우리가 인질로 갖고 있다. 나갔구나. 골라서 나가자, 형. 자, 나가자. 나가. 노래 잘해요, 방제. 미친놈들. 뭐야, 노래방 모래사장? 뭐야? 아니, 올려봐야 돼. 우리가 니은님 인질로 잡고 있다. 반장님, 니은님 만약에 대포가 어디 있구나. 올리면 데리고 갈 것이냐? 니은님은 우리 거야. 올려봐요. 특별히. 야, 나를 올려. 올려봐요. 아니, 니은님 올려. 빨리 올려요. 아니, 니은님 여기 왜 있어요? 저 이렇게 됐어요. 구하러 왔어요. 간호사. 납치했다니까요, 우리. 간호사, 우리가 납치했다. 아, 바로. 에반데. 아니, 이 새끼들 왜다 여기 모여? 뭐야, 이 새끼들.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 코트파일. 형 좋. 니은님. 네. 그럼 내가 이렇게 만난 김에 노래라도 불러드릴까요? 네. 네, 다 조용히 다 각쳐.
알았어요. 아, 뭐 자꾸 쪽지 보내시지? 이거 노래 듣고 어? 진짜 괜찮으면. 네. 근데 얘네들이 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에 대해서? 정말 좋은 형입니다. 사실상 아, 아주 엄청 좋은 사람이고 그렇죠, 우리. 아, 형님 저희가 형을 지금 엄청난 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 좋은 형. 아, 작년 어찌 됐건 제가 진짜 노래 불러드리고 니은님 저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카톡 아이디 주면 돼요. 아, 형님 우리가 응원했습니다. 진짜 둘이 잘 되라고. 얼마나 아, 알아서 시끄러 노래합니다. 오, 지렸다. 박수. 아, 나오는구나. 아, 멋있다. 박수 머리가. 와. 아, 잘하셨습니다. 니은님. 알라. 아, 알라, 알라. 인천이님. 사랑합니다, 인천이님. 알라, 알라. 니은님. 네. 어떻게 카톡? 그, 혹시, 아니, 카톡을 주면은. 네네. 네. 꼭 게스트 출연을 꼭 해야 해요? 아니, 우리 천천히 알아가죠, 뭐. 아. 아. 간호사 여자친구가 하나쯤 있어도 좋을 것 같아서. 어? 형님. 됐다. 형님, 형님. 니은님. 네네. 니한테 말 안 걸죠? 역시 조개수직가. 이 새끼들 두개만 보이죠? 야, 니은님 빨리요. 해보지마. 야, 너네 조용히 해. 너네 조용히 해. 니은님한테 그럼 제가 카톡 아이디 보내드릴게요. 아, 와 신기하다. 와 저 와 나 연예인이랑 아는 사이됨? 아니요,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죠. 멋지다. 보낼게요. 아, 재밌다. 네? 제 아이디예요. 보낼게요. 자, 우리 열혈 팬들입니다 정말로. 네. 여기로 신기해요. 여기로 와, 여기로 카톡해요. 너 반가워 진짜로. 여기로 카톡해요. 알았죠? 아, 우와, 우와. 쪽지 안 갔어요, 지금? 아니야, 뭐, 왔어요, 왔어요. 그래요, 카톡해요. 알았지? 야, 쓰레기. 야, 쓰레기. 장고추의 매운맛을 보이지 마. 홍진호가 간다. 와, 신기해. 와, 진짜 대박이다. 니은님. 네. 그래요. 아. 천천히, 그... 천천히 알아가요. 형님,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아, 그 범죄도시 보여주세요.